네,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혁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리노공업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업황 부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자 리노공업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지금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고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카카오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었죠.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랑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우리나라 대표 기업을 뭐 자세한 거는 중소기업은 잘 모르니 대표 기업을 사거나 혹은 증권사 가서 이거 그냥 대표주 사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던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신 지금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가장 대표 기업이고 1위 기업이고 삼성전자가 무너지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일 정도로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25%를 차지하고 있겠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카카오의 주가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다시 가는 듯 했지만 결국에 다시 5만 원대로 회귀를 하면서 지금 60개월선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60개월선은 5년짜리 이동평균선인데 보통 기업이 5년마다 투자를 하고 결실을 맺고 다시 재투자를 하고 결실을 맺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60개월선이 깨진다는 것은 어떤 금융위기나 세계적인 질병, 뭐 풍수에 이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 속이 아니면 그런 이슈가 아니면 기업의 그냥 일반적인 흐름상으로는 5년선이 깨지는 것은 기업의 본질 가치가 훼손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지금 중요한 라인에 와 있죠.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파운드리 분야에서 지금 TSMC와 어떤 경쟁에서 이겨보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그런 퍼포먼스는 수치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은 굉장히 지금 혹한기로 흘러가면서 엔데믹의 상황에서 좋지 않으면서 주가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좋지가 않으니 당연히 반도체의 그 최종 그 엔드 유저가 좋지 않은데 거기에 뭐 납품을 하는 소재 부품 장비는 당연히 좋지 않겠지 해서 이제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것도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삼성전자가 대부분 엔드 유저고 우리나라 소부장들은 당연히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삼성전자와 협력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성장해 왔으니까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맞고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좋은 부분이죠. 그런 기업도 있다. 그러면은 그런 기업은 도대체 그러면 삼성전자의 영향권 아래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벗어났길래 그런 전망이 가능한 것인가? 삼성전자의 영향권을 벗어나려면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에서 완전 점유율이 압도적이라고 했고 그 시장은 이미 교통정리가 끝난 시장이고 낸드플래시 쪽에서 유일하게 뭐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 부분을 인수하면서 마지막 교통정리의 어떤 낸드플래시도 종착점에 와간다고 본다면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어떤 변화의 이슈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영향권 아래 없겠죠.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쪽, 특히 파운드리 시장 쪽, 혹은 시스템 반도체 쪽 시장에서 어떤 각인 효과가 크게 두각이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선두 업체들에게 줄을 대고 있는 라인을 타고 있는 기업들은 삼성전자와의 영향력이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적고 연관관계도 적겠죠. 당연한 얘기죠.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에서 점유율도 작고 퍼포먼스도 약하니까요. 비메모리 시장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소부장이라는 얘기는 결국 삼성전자 향이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다른 업체와의 그 연동성이 강하다는 것을 결국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와 주가가 반대로 가거나 혹은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5만 원대에 있더라도 지금 오히려 뭐 밑단이 안 빠지고 있는 업체들은
비메모리 반도체 업종에 속해 있으며 비메모리 반도체의 선도 업체들과 맞닿아 있는 것. 그리고 더 크게 보자면은 원래는 밸류체인상 갑과 을의 관계지만 을인데 그게 감히 감이라는 표현은 그냥 이거를 돋보이게 쓰는 겁니다. 감히 삼성전자한테 이거 우리 안 만든다. 그 가격이면 안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만약에 삼성전자 향 100%라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삼성전자가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부터 때리겠나요? 뭐 삼성전자가 무슨 뭐 비도덕적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구조를 얘기 드리는 거죠. 삼성전자가 어려움에 처하면 단가를 인하해서 내가 받는 뭐 원재료나 부품, 소재, 장비의 단가를 인하해서 마진폭을 유지해야지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을, 을들을 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딴 데도 많은데요. 왜 삼성전자가 원하는 대로 단가 인하를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업 몇 개 되지가 않죠. 네. 그중에 리노공업이 하나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감히 삼성전자한테. 지금 이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검사 분야에 속해 있는 건데 이 검사, 뭐 패키징, 그 패키징은 포장하는 거, 그다음 검사 이런 게 이제 후공정이죠. 반도체에 뭐 그림을 그려서 새기고 인쇄를 하고 깎고 이런 것들이 전공정이라고 하면 후공정 쪽인데 후공정 쪽에서 이제 싸는 게 있고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 얘는 싸는 건 아니고 싸는 건 이제 네패스 같은 게 싸는 거고 그다음에 검사하는 게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것이죠. 근데 반도체 이제 후공정 쪽의 검사 분야에서도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소켓, 소모품, 장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지금 리노공업은 주로 소켓이나 소모품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되겠죠. 반도체 테스트 소켓 이 부분이 이제 최종 패키지를 하고 나서 다 포장이 되어서 나온 것을 그 하나하나 전수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른바 수율이라고 하죠. 이른바 지금 삼성전자가 뭐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로 3나노 뭐 반도체를 양산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수율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뭐 기술이 새로운 기술을 처음으로 최초로 땅을 밟아봤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율이 나와야 생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네. 거기서 불량 여부를 판단하는 소모성 부품을 만드는 업체가 리노공업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삼성전자의 단가 인하 압력에 뭐 이른바 굴복하지 않을 수도 있느냐? 일단은 지금 전체 테스트 소켓 매출이 40%에서 60%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소켓이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가 뭐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지금 뭐 안 팔리고 프리미엄폰 시장에서는 애플한테 완전 뒤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폼팩터 변형을 통해서 뭐 접는 폰으로 나가고 있고 만약에 또 접는 폰도 안 된다면 뭐 펼치는 폰 뭐 이런 거를 만들겠죠. 근데 이제 이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제품 개발 연구는 계속되어야만 되죠. 왜냐면 언젠가는 회복될 시장에 맞추어서 미리 연구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테스트 소켓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폰이 안 팔려가지고 이 소켓이 양산형 소켓이죠. 만들어서 나가는 부분에 소켓이 안 나가도 새로운 그럼 그게 안 나가니까 새로운 거를 연구를 계속해야 될 거냐 그 과정 속에서 연구할 때 그러면 테스트를 계속해야 되는 거죠. 테스트 소켓이 계속 필요한 거죠. 반도체 불량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혹한기로 가더라도 계속 연구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테스트 소켓 매출이 40%에서 60%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소비자가 지금 소비자한테 판매해서 소비자가 받는 제품에 들어가는 그 갖고 지금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부분의 소켓이 아니고 연구 개발하는 데 쓰이는 테스트 소켓이 60% 가까이 차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혹한기인 것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일정한 R&D 비용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면서 연구는 계속하니까 그 부분은 매출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발생되는 거죠. 이 리노공업이 리노핀 그리고 IC 테스트 소켓 이 두 개를 자체적으로 설계 제작해서 아까 리노핀이라고 부르는 이름까지 이제 바꿨죠. 우리가 이제 뭐 모나리자라던가 그렇죠? 크리넥스라던가
데일밴드라던가 이런 그 어떤 특정 제품에서 아예 브랜드명을 혼용해서 쓰거나 아예 그 배치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요것도 이런 대명사가 됐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삼성전자의 그 어떤 뭐 단가이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리노핀의 글로벌 테스트핀, 이걸 테스트핀이라고 합니다. 테스트핀 시장 점유율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로 압도적인 1위인데 밸류체인상 의리라고 해서 테스트핀 가격 너네 낮춰라. 우리 반도체 업황 어려워서 힘들다. 그럼 리노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계 시장 점유율 70%로 단독 1위인데 그러면 우리 거 안 쓰면 어디 거 쓰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예 이름이 리노핀이에요. 그리고 리노핀이 70%니까 당연히 이 테스트핀 시장의 다른 그 업체들도 업체들은 뭐 그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아니까 자기 명칭을 쓸 수 있지만 그거를 모르는 아 우리 그 대부분 소비자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 그거 테스트핀이요? 그 리노핀이죠? 리노핀 맞죠? 리노공업의 리노핀인데 그걸 그 테스트핀의 명칭으로 쓸 정도로 압도적이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국내외 1,400여 개 업체가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IC 테스트 섹터에서 원래 핀의 길이가 보통 다른 데는 0.3mm. 근데 리노핀은 0.1mm입니다. 이 작은 게 왜 중요하냐면 핀을 미세하게 배치할 수 있어서 수율 테스트 정확도가 향상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핀이 있고 그 비스켓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뭐 IB 같은 거 비스켓을 양쪽에 놓고 가운데 빼빼로를 껴놨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빼빼로는 이제 부러지니까 좀 부드러운 빼빼로 모양 그 젤리 나오죠. 빼빼로 모양 한 젤리가 있어요. 그 젤리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비스켓을 위에서 아래로 눌러요. 그러면은 네. 그 젤리 같은 게 밑에 칩이 깔려 있는데 그 칩에 닿으면 전기 신호가 제대로 들어오면 작동이 제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빼빼로 젤리는 갖다 버려요. 한번 쓰고. 그러면 다음 거 테스트할 때 또 갖다 써요. 계속 소모품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있는데 아까 그 리노핀 같은 경우에는 핀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더 촘촘하게 배치할 수가 있다.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어 지금 4G에서 5G를 넘어오는 시기가 있었죠. 4G에서 5G로 넘어가거나 혹은 우리 DDR에서 지금 DDR4가 DDR5로 가거나 이렇게 어떤 전환이 이루어질 때 있죠. 그때 수요가 급증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4G에서 5G 혹은 DDR4에서 DDR5로 갈 때 수요 급증이 일어난다. 왜 이런 것이 일어나느냐. 일단 4G에서 5G로 가면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교체됩니다. DDR4, DDR5도 마찬가지죠. 인텔의 CPU가 바뀌잖아요. CPU, 이 컴퓨터에서는 CPU가 교체돼야지 세대가 넘어가는 거고 모바일에서는 AP가 교체돼야지 세대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AP 교체가 이 모바일에서는 필연적이고 PC에서는 CPU 교체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새롭게 전환되는 플랫폼에서 적용하는 수요가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마트폰 고객사가 이렇게 4G에서 5G로 갈 때 아니면 PC가 DDR4에서 DDR5로 갈 때도 늘어나는데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서 또 늘어난 분야가 생기는 거죠. 기능이 확대되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요즘에 VR, AR 이런 것들이 탑재되기 시작하죠. 그럼 또 VR, AR 쪽 칩,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또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뭐 AI, IoT. 그래가지고 이제 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하나의 판에다가 모든 거를 집적시켜놓은 그런 것들이 지금 트렌드로 가고 있죠. 그러면은 그 많은 것들을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핀이 더 많이 필요해요. 이게 핀이 그 뾰족하게 생겼는데 그 절삭 부분을 절삭되는 뾰족한 부분은 이거를 수작업으로 하는 거예요. 수작업으로 해서 굉장히 단가가 높은데도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써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4G에서 5G, DDR4에서 DDR5로 갈 때 AP랑 CPU가 바뀔 때 우리가 4G폰보다 5G폰이 비싸고 인텔이 CPU만 만들어주면 지금 DDR4보다 DDR5가 비싸죠. 그럼 칩의 가격만 비싸지겠느냐. 당연히 테스트하는 핀의 가격도 비싸져요. 그러니까 가격 결정권자가 삼성전자 같은 엔드 유저가 아니라 리노공업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면 40%까지 나오는 겁니다. 의뢰 입장에 있는 밸류체인이 의뢰 입장에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는 거는 ASML 같은 슈퍼을 그리고 리노공업 같은 이런 회사예요.
안 그러면 원래 밸류체인상 의뢰 있으면 당연히 단가 인하 압력에 시달리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많이 마진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원재료 가격이 오른 것만큼 판매 가격에 정가를 시키려고 하니까 갑이 눌러버리니까 판가에 정가를 못 시키는 상황이죠. 근데 의뢰 입장임에도 가격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이 점유율 시장에서 이 자기가 파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점유율이 압도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속해 있고, 그렇죠? 아까 전에 뭐 AP나 지금 뭐 CPU가 교체될 때 혹은 IoT AI, VR AR 이런 거 전부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있으니 지금 혹한기가 왔다는 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보다 영향이 적고, 그리고 그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가격 결정권자 위치에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삼성전자 향 100%인 기업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단가 인하 압력에 처해서 영업이익률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홀로 저렇게 구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핀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리노핀이라고 불리고, 이거를 보통 포고형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 뭐 공업사에서 기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벽에다 총 쏘는 거 그거 보신 적 있나요? 벽에 그 못을 박을 때 네.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그 구멍에다가 플라스틱 같은 걸 껴놓은 다음에 구멍을 뚫고 못을 박아요. 네네. 그럼 못이 더 튼튼하거든요. 근데 그거 보시면은 플라스틱 안에 약간 스프링 같은 거 들어있고 안에 왔다 갔다 하는 핀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핀으로 지금 테스트하는 게 포고용으로 하는 거고요. ISC라는 기업이 이게 이제 고무로 만든 걸로 테스트하는 러버형이에요. 근데 이게 각각의 장단점은 있는데 리노공업은 포고형을 위주로 했고, 그러니까 포고형 핀인데 그걸 이제 너무 대명사가 되다 보니까 리노핀이라고 그냥 편하게 하는 거고 네. ISC는 러버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장단점이 있는데 리노공업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포고형 테스트핀으로 리노핀이라는 대명사를 쓰면서 지금까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반도체 혹한기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엔드유저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런 반도체 소재 업체 중에서 가격 결정권이 있으며 비메모리 반도체 쪽 엔드 유저 중에서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유저들에게 다른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주가와는 차별화된 주가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을 나는 포기하긴 싫은데 어떤 것을 골라야 될까? 그럴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연관성이 굉장히 적고 다른 세계적인 기업 그리고 가격 결정권이 있는 이런 업체들에게 주목을 하시면 차별적인 성과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스트 소켓과 핀을 만드는 리노공업인데요. 의뢰 입장에도 불구하고 가격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지금 아까 리노공과 ISC가 둘 다 테스트 핀을 하고 있는 업체여서 네. 전제로 깐 것은 똑같이 적용이 되죠. 지금 유리하다는 거. 근데 지금 보면은 리노공업은 일단 20개월 선이 꺾여서 밑에 내려와 있고 네. ISC는 쭉 올라가요. 그래서 일단 ISC의 러버형이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각광을 받아서 올라가지만 역시 리노공업도 항상 이런 식의 기회가 왔을 때 이격이 좁혀졌을 때가 기회였다. 지금 2021년 9월 달, 2020년도부터 시작됐던 이 상승기에 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3분의 1 이상의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60개월 선 근처에 오면 올수록 매수권에 진입을 한다. 아까 네. 말했듯이 어떤 질병위기나 금융위기가 없다면 5년이라는 선은 항상 투자와 재투자와 결실이 반복되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60개월 선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주 큰 기회다. 2018년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60개월 선이 이탈한 적이 네. 그동안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확률을 믿는다면 60개월 선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주 좋은 매수 기회고, 거기에 다가오지 않더라도 지금같이 3분의 1 이상 조정이 나온 이 상황은 정말 매력적인 가격대로 진입하고 있다. 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리노공업은 60개월 선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매수의 기회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